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2연속 역전패로 분위기가 침울한 상태에서 어제 경기는 석점을 선취했지만 취소가 되며 더욱 착잡한 분위기가 이어진 롯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줘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 롯데는 양현종을 상대로 에이스 박세웅을 내세우며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습니다. 박세웅은 2회 2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잘 막아내며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3회 초에는 롯데가 그래도 매경기 초반엔 좋은 분위기를 잘 가져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양현종을 상대로 선취점을 뽑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정훈이 안타로 출루한 뒤 안치홍이 좌측 담당을 맞추는 적시 3루타로 기분 좋게 선취 득점에 성공했고, 2사 이후엔 이대호의 적시타가 나오며 2대0까지 점수를 벌리는데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직후인 3회 말 박세웅도 안타 2개와 볼넷으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황대인을 병살 처리하며 한 점을 주긴 했지만 최영호까지 무사히 처리해내 무사 만루를 단 한 점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5회 초에는 전준우가 안타로 출루했고 한동희의 깊숙한 2루타가 나왔는데 1루에 있던 전준우가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홈을 밟는 데 성공하며 3대1 다시 리드를 벌려냈습니다. 하지만 직후인 5회 말 김선민의 2루타 이후 피터스와 전준우의 콜플레이 미스로 인한 포구 실책이 나오며 다시 한 점차 리드를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플레이가 리드하고 있긴 했지만 적은 점수 차인 상황에서 나오며 또 한 번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박세웅이 이어진 위기에서는 추가 실점 없이 타자들을 처리해내며 박세웅이 이 리드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5회를 끝으로 박세웅은 오늘 등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5회까지 메이닝 출루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고, 그로 인해 다소 적은 5이닝만을 소화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매회 맞은 위기 때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단 1자책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원없이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양은종 상대의 3점을 뽑은 타선과 함께 리드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2연속 역전패로 인해 선발이 긴 이닝을 먹는 게 간절했는데 5이닝만을 소화하고 내려갔기에 많은 팬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후에 올라온 나균환이 지난 경기 10K 인생2에 이어 오늘도 4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1.2이닝을 삭제시키는 피칭을 보여줬는데요. 박세웅이 내려가고 중간에 막아줄 선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렇기에 이런 나균환의 깜짝 활약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올라온 김유영은 역시 최근 좋던 모습대로 1.1이닝을 삭제시켜주면서 이 살떨리는 한점차 리드를 지켜냈는데요. 그리고 9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무리 최준용이 올라와 깔끔한 3자범퇴로 이닝을 끝내며 롯데의 연패 탈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박세웅과 양현종의 맞대결로 굉장한 투수전이 기대됐었는데 양팀의 수비가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안타들이 나오며 선발 투수들이 얼마 가지 못했고 그렇게 한점차 불펜 싸움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앞선 두 경기와는 다르게 불펜이 실점 없이 잘 막아내며 롯데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나균환의 KKKK 피칭은 오늘 경기의 중간 흐름을 완전히 뺏어올 수 있었던 그야말로 승부처가 된 장면이었는데요. 여전히 타선의 득점력은 암울했지만 어느 때보다 분위기 반전 절실한 시점에서 살떨리는 한점차 승부에서 불펜의 힘으로 이 분위기를 바꿔내며 롯데가 연패 탈출에 성공해냈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K 피칭부터 좋은 모습 보였던 나균환의 앞으로의 쓰임새와 그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게 해줬던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시즌 첫 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었는데 오늘 그것을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이제 홈으로 돌아와 디펜딩 챔피언 KT를 맞이합니다. KT의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킨 롯데가 이번 주말 3연전에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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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